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. 오늘의 깐댄츠. 식욕 증가 음식 대 식욕 억제 음식. 식욕 억제 음식 대 식욕 증가 음식. 요거는 좀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식욕 억제를 좀 둘 다 따지지 않을까요? 아니요. 맛있는 거 먹을래요. 뭔지 대충 알 것 같아요. 피디들 손이 빨갛게 파랗게 물들어 있거든요. 아주 신났어요 지금. 왜 웃는지 나도 몰라요. 나도 몰라요. 아니, 게임을 주구장창 해봐야겠어요. 나도 몰라요. 자, 오늘의 게임은 물 머금고 웃음 참기. 웃음 참기? 난 안 웃는 사람이야. 그걸 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서로의 역사를 보며 웃음을 참아요. 잠시만요. 그러면은 역사가 역사로 나간다는 소린가요? 안 돼. 누가 뭐 웃길까? 서로의 너무 밑바닥을 본 사이라서 컨텐츠가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한번 해봅시다. 해봅시다. 자, 하나 둘 셋. 약해요. 물을 먹고 웃기는 걸로. 웃기라고요? 김동씨 맞으세요? 시작! 아 웃음 못 잡겠어. 오늘 무늬가 생겼어. 아니 숟가락을 못 쌓아요 그러면. 내물인지 어떻게 알아? 아, 뭐예요? 식욕 증가 음식 억제 음식. 빨간 거 먹을게요. 이왕 먹는 거. 뭐야 그게? 아! 정치 색깔로 보면 제가 저는 식욕 증가 음식. 저는 식욕 감소 음식 먹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뭐야? 와 먹기 너무 싫다. 와! 아, 나 왜 이렇게 싫지? 야 뭐가 마음껏 드셔도 되고요. 너무 정 떨어지는데? 나 진짜 먹다 토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원래 냄새가 있는 게 아니지? 냄새 없는 거야. 와 개정 떨어지는데? 와 너무 심한. 야, 근데 이게 어떻게 증가야? 증가라고요? 이거 입 망가지냐? 입에다 넣으면 돼? 아니 갈게. 징그러. 재열이 방송이니까. 아 몰라. 아 뭔가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것 같지? 야 조심해 입술에 담은 그냥 치즈볶기야. 뭘 넣은 건 아니야? 기분이 이상하지? 분명히 치즈볶기가 맛없는 게 아닌데. 무지 무색 그 무맛이야? 아예 그런 것 같아. 기분 다 그냥 기회가 너무 상해. 아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이게 외모 지상주의 새끼들 우리가 우리는 오늘 반성해야 돼. 맛은 똑같다니까 내 맛은. 야. 잘못 먹어. 아 나 진짜 왜 못 먹겠지? 이 새끼가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심한 새끼라는 걸 딱 밝혀주네. 나 못 먹겠어. 난 김치 하나만 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요? 김치 드세요. 아 소름 끼쳐. 미친 사람들인가 봐. 이건 맛은 똑같아. 봐봐. 아 지금 정 떨어져. 와 씨. 와. 야, 이거보단 낫지 않냐? 맛있어. 이게 뭐냐? 야 근데 나 진짜 뻥아치 씌우기 뚝 떨어진다. 나 지금 아주 병. 아니야. 진짜 좀 충격적이다. 야 진짜 비주얼 충격적이다. 와. 밥을 말아주셔야 돼. 와. 내가 좀 낫다. 아무리 봐도. 야 이거는 좀 괜찮다. 저 뭐야 동치미 색깔이야. 동치미 색깔. 맛있냐? 정됐어. 괜찮은 것 같은데. 야, 맛있는데. 재현 오빠 입술 너무 예뻐졌어. 색깔이. 그래?
그래? 아, 내 시커워. 야! 이 외모지상주의 새끼. 고기에나 그렇지 뭐 맛은 상관없어. 김치랑 또 심각하다. 목마르지 않으세요? 응. 아, 이건 괜찮다. 이 음료수 같이 먹으면 되잖아, 이거. 이게? 워셔액 아니야? 어쩌면 근데? 워셔액을 준대? 먹는 거 같다. 아, 근데 기분이 이상하지? 근데 무슨 특유의 좀 향이 조금씩 나요. 먹으면 알아. 맹물은 아니야. 맹물이야. 맛만 있구만. 도대체 어디가 식욕 상승이야, 이게? 아씨 장난치는 거 같다. 다음 주 먹을래? 응. 여기 못 먹어. 너 지금 배고픈 상태잖아. 그리고 나 이따 또 먹게. 아 이건 좀 괜찮다. 근데 아 이거 입에 담을 것 같은데 나. 양념 시킨 것 같아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매콤해 보이네. 이걸 봐 친구야. 와 냄새 좋아. 와 냄새 좋아. 맛있는데 맛없어. 뭔지 알아? 모르지. 난 여태까지 맛있었으니까. 와. 아 누가 칠해놨어 여기다. 아 왜 맛이 없지? 아니야.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그 맛이야. 이거 물 만났다 오늘? 어디서 내가 몰라? 똑같은 거야. 아무 냄새 안 나는데. 안 난다니까. 아 나 무서워. 왜 저래? 근데 약간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네. 그거 팔에 보여. 나 못 먹겠어 진심으로. 아우 유단스러워. 별꼴이야. 이렇게 맛있는 거 더심한 문도사. 아, 실제로 맛이 없어. 뭐가 맛이 없어 치킨 이거만. 아 실제로. 야 게임 이기면 뭐하냐? 너 하나 못 먹네. 와 지금 다 떨어졌어 지금 진짜로. 돌아온 반장. 야 그거 참 맛있어. 이건 괜찮네. 맛있을 것 같구만. 가지 스팸 말. 왜 가지 스팸 말이에요? 가지가 불맛이잖아요. 이게 맞지? 아 맞아 맞아 그걸. 뭐래?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. 그래가지고 보라색을. 저는 공약을 걸겠습니다. 제가 게임을 이기게 유도해 주신다면 밥과 스팸을 말아서 먹겠습니다. 저 소고기 먹고에 나 스팸 먹으면 기가 나가려고. 오늘의 간식 게임 색 조합 맞추기. 아 나 이거 잘해. 너 알아 이거 다? 다. 나 하나 모르는데. 빨간색과 노란색 주황색. 어? 나는 내가 아는 색깔 중에 하나 된 거야. 빨간색과 하얀색을 섞으면 뭐가 될까요? 분홍색. 정답. 너 잘한다. 당연한 거 아니야?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? 너 한번 해볼래? 응. 갈색. 무슨 개념이야? 완전 감이 없네. 초록색. 정답. 어떻게 아냐? 그걸. 원래 그냥 그래. 어렸을 때 물감놀이 하면 알 수 있어. 어렸을 때 늘 까놀이 한 거 내가 그게 좋대요. 어제 그 기억이 아니야. 그거 어떻게 알지? 성시! 아 공약 지키겠습니다. 이거? 숟가락! 하나만? 어 얌전하게? 아 공약. 아 공약? 왜 못 먹는 건지 난 모르겠어. 이해가 안 돼. 맛있어? 오 묵국이야. 야 나 이것도 이상해 보여 갑자기. 맛있네. 맛있네. 땡기는데? 아니 스팸이 기본적으로 짜. 너무 짜. 자 다음 음식 주제. 약간 인공향이 나. 아니 자기야 향이 하나도 안 난다고. 아니야 무향이라고. 인공향이 난다. 야 이거 대박이다. 이거 먹어봐 맛있어. 진짜 맛있는 떡볶이는 하수도에서 건져 올린 떡볶이라고 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. 야, 근데 또 계란 이렇게 먹으면 안 돼. 국물 양 적게 먹어. 대단하다 너. 내 말은 못 먹을 게 어딨냐니까. 못 먹을 게. 야, 외모지상주의. 아 이상한 냄새 난다니까. 아닌가? 그냥 떡볶이 냄새가. 너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거 음식물 팔 때 난다. 사람이 예민해지면 그럴 수 있어. 아니 기존과 젓가락으로 먹어. 이게 맛집이야. 이게 손맛이 맛집이야. 아니 오빠는 빨간색인데 왜 먹는 거야? 이거 봐봐 이게 빨간색이냐? 저거 봐. 자 오늘 이렇게 맛있게 먹방을 해봤는데 뻔뻔한 맛. 확실히 사람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. 맛있어 보여야 맛있는 거야. 맞아 맞아.
맛있어요, 맛있어. 여기까지 앞까지 왔습니다. 다음에 더 맛있고 재밌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겠습니다. 월훈. 이게 진짜 대박이야. 이거 이름 뭐야? 이거 두부. 두부가 대박이에요. 깔의 문제가 아닌데요? 상식선이 두부가 뭔지 모르는 정도예요. 아, 이름 까먹을 수 있지. 이거 먹으면 원래 이름 까먹어 까먹게.